100만 년 전 한반도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두산의 거대한 화산 폭발이었죠. 이때 넓이가 약 4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0%에 달하는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이 생겼습니다. 개마고원은 예로부터 삼수갑산이라 하여 하늘을 나는 새조차 찾지 않던 산간 벽지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험지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 가까우며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아주 많습니다. 반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 안팎으로 서늘하고 매우 쾌적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 개마고원의 남쪽 출입구인 황초령 마드산 등지에서 발원한 장진강을 막아 유역변경식 발전을 하는 인공호수가 바로 장진호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192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34년에 조성됐습니다. 1920년대 말엽 일제는 장진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흥남에 대규모 질소비료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가동시킬 전력공급원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시 일본이 질소비료공장을 세우려고 한 진짜 이유는 질소비료공장은 공정상 전시에 바로 화약제조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초기 미국은 북한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공군의 폭격으로 원산 흥남 등지의 공업지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장진호는 만수면적이 64평방킬로미터이며 저수량은 약 10억 5,900만 톤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물을 황초령 중건에 뚫은 장장 24km의 긴 도서관으로 끌어들여 발전을 했는데 당시에 이 장진호 발전소로 총 32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는 부전호와 함께 한반도 제1제2의 거대한 인공호수로 인근의 부전공과 어우러져 관광명승지로도 유명합니다. 댐의 건설로 형성된 호수는 개마고원의 우거진 원시림과 함께 웅대하고 수려한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서늘하여 이상적인 피서유람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황초령을 강석철도로 올라가면 황초령역에 이르며 여기서 다시 장진선의 종점인 사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호수를 정기 운항하는 유람선을 타고 20km가 넘는 호수를 지날 때 펼쳐지는 산천의 풍경은 가히 신세계와 같은 절경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만약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에서 이 개마고원과 장진호반을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면 아마도 스위스 알프스를 능가하는 훌륭한 관광명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1950년 11월에서 12월의 기간 동안 이 인근과 함경남도 장진군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혹했던 불과 얼음의 지옥이라 불리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한 미 해병대와 미 육군 그리고 한국인 카투사와 중국군 전몰자의 유해가 이곳에 아직도 많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송환한 미군과 한국군 유해 중 상당수가 이곳 장진호 근처인 장진군 신흥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